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선임 기자 워싱턴이 선재규입니다. 오늘이 2022년 3월 25일 금요일입니다. 연준이 이제 아주 공격적인 그야말로 매일 발톱을 드러냈는데 이런 가운데 월가에서는 연준 정책 오류, 이거 저 연준이 실수하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런 걱정들이 계속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견해차는 있지만 파월이 연착륙을 할 수 있다고 계속 얘기를 하지만 과연 그 성공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그런 목소리도 있는데요. 파월이 그렇게 밝혔죠. 그 1965년하고 1984년 그리고 1994년에 세 차례 연착륙을 했다. 그리고 2020년도 그 코로나 팬데믹만 아니었으면 연착륙이 가능했을 거라고 했는데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은 이걸 상기시키면서 안타깝게도 역사가 더는 파월 의장 편이 아닌 것 같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인플레가 이제 연준 인플레 목표치는 2%인데 사실 근원 물가는 지금 5%를 초과한 상태죠. 훨씬 높다. 그리고 이제 고용 시장도 여러 가지 지표를 보면은 과거 연착륙 때보다 훨씬 더 타이트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명목 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그 실질 금리가 여전히 지금 상당히 마이너스 수준인데 이런 상황에서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다는 점도 월스트리트저널은 상기시켰습니다. 작년 가을 정도만 해도 그 인플레 완화가 상당히 스무스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최근에는 상황이 급변했다는 겁니다. 뭐 짐작하시겠지만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중국이 또 최근에 그 코로나 다시 극성을 부리면서 재봉쇄해서 그 글로벌 공급망 회복이 더뎌지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고유가 이게 지금 유가가 지금 뭐 내구재를 넘어서 다양한 제품 서비스 쪽까지 이제 확산하고 있는 점도 상기시켰습니다. 이런 가운데 채권 시장은 지금 미국 인플레가 2024년까지 3%를 웃돌 걸로 예상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따라서 연준 위원들이 지금 미국 연방 기금 금리가 내년에 한 2.8% 정도로 고점을 찍을 거라고 하지만 지금 3%를 넘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사실상 실질 금리는 그때가 돼도 마이너스를 계속 남게 된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엘 에리언, 지금 알리안스 고문으로 있죠. 이 사람도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연준이 침체, 바짝 조여가지고 침체를 초래하기보다는 차라리 높은 물가를 용인하는 쪽으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선택을 해도 결국 연준이 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연착륙이 힘들 거라는 겁니다. 또 연준이 그 팬데믹에 따른 인플레 압력을 잘못 판단한 것 같다. 그래서 시장 신뢰를 잃었고 이제는 인플레 대응하고 예측하는 데서도 시장 신뢰를 잃어간다고 자기는 본다고 했습니다. 연준이 그동안에 매파 비둘기파를 오락가락하면서 이렇게 우리를 그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낸 거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경제를 불황에 빠뜨리기보다는 차라리 인플레를 그냥 용인하는 쪽으로 또 다른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수 없다고 이 사람은 내다봤습니다. 웰스파이고의 그 마이클 슈마허 매크로 전략 헤드는 이렇게 봤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지금 이제 유가발 그 상품 가격 급등 이것 때문에 연준이 그 적당한 금리 인상폭을 가늠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연준도 그렇고 지금까지 시장에서 이런 인플레를 본 적이 없다. 그런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팬데믹도 경험한 적이 없다. 그래서 연착륙이 정말로 어렵다고 자기는 본다. 그러면서 2023년 말까지 미국 경제가 침체될 확률을 50% 정도로 봤습니다. 그 채권 커브 그 평탄화 이 문제 때문에 지금 거의 그 경기 신호 이게 이제 침체 신호라는 얘기들이 많은데 최근에는 이런 여건이 너무 달라졌기 때문에 이런 그 채권 커브 그 경기 신호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들도 나옵니다. CNBC는 이렇게 봤습니다. 연준의 매우 공격적인 금리 인상 그리고 원유 등 물가 인상이 침체 우려를 부추기면서 그 채권 커브 평탄화가 이어져 왔다는 겁니다. 하지만 요 사이에 여기 대해서 야 이게 진짜 경기 침체 신호냐 하는 그 의구심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그 랄프 엑셀 금리 디렉터 얘기인데요. 역사적으로 그 갑작스러운 커브 플래트닝 이거는 침체에 선행하는 거는 맞다. 근데 여기에 그 어떤 그 타임 렉
장기간에 지연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연준이 예상보다 빨리 금리를 다시 낮추는 그런 상황이 오지 말란 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2009년, 19년처럼 연준이 다시 매우 신중해질 수도 있다. 자기는 그런 가능성이 꽤 있다고 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FHN, 파이낸셜의 짐 보글 애널리스트 얘기인데요. 보통 수익률 곡선이 그리 멀지 않은 미래를 예측하는 뛰어난 수단이지만 지금은 동시에 너무 많은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 정확성이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모건 스탠리 자산운용의 짐 카론, 그 채권 헤드도요. 연준이 인플레 대응에 매우 뒤처져 왔기 때문에 굉장히 공격적일 거다. 그건 분명하다. 하지만 채권 커브 평탄화하고 역전이 반드시 경기 선행 신호는 지금은 아니라고 본다 했습니다. 궁극적으로 금리 상승세가 침체로 이어질 수 있지만 반드시 그런 것만도 아니다. 그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웰스 파고의 그 마이클 슈마허 금리 디렉터도요. 커브 플래트닝이 더는 예전과 같은 경기 메신저가 아니라고 자긴 본다. 금융위기 전에는 상당히 좋은 경기 예측 신호였는데 지금은 아니다. 그리고 채권 커브가 지금 중앙은행이 너무도 많은 채권을 사들였기 때문에 이게 왜곡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는 경기 후퇴 신호를 정확하게 그 보내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도요,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수익률 곡선 역전이 다가오는데 물론 그렇게 될 거라고 본다. 하지만 그동안 통상적으로 이게 발생하면은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암울한 상황이 올 거라고 하는데 이번은 아닐 것 같다. 또 이렇게 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월가에서 그 저가 매수 신중론도 꽤 나옵니다. 엘레리언은 지금 약간 반등하는 때 그 위험자산을 줄이라는 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정책 실수가 온다는 얘기를 거듭했고요. 월세저널 분석인데요. 미국 증시 투자자들이 저가 매수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제 과거처럼 연준이 그렇게 백업해두지 않을 거라는 점을 절대 잊지 말라고 그렇게 충고를 했습니다. 그 연준이 지금은 인플레 대응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빠져도 과거처럼 거기 이렇게 신경을 더 쓸 겨를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30년 정도의 연준이, 아, 연준이 뭐, 그, 뒷받침 해주겠지 하는 그런 기대를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캐시우드가 과연 옳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도 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짐 크레이머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시장 낙관론이 정당화될 수 없는 시점이라고 자기는 본다. 투자자들이 그 저가 매수 타이밍이 오면은 모든 종목을 쫙 훑어봤는데 그런 패턴으로 돌아가면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적자 기업 주식은 멀리해라.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IPO 종목하고 기업 인수 목적회사 스펙 이걸 대표적으로 했습니다. 여긴 손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파월이 미국 경제를 연착륙시키던 아니면 막 추락시키던 간에 이미 많은 주식은 그 투자 가치를 잃었다고 자기는 본다고 했습니다. 엘레리언은 그 최근의 랠리가 위험자산 매각 기회라는 충고를 했습니다. 지난 21일자 CNBC 대담에서 얘기인데요. 연준의 정책 실수 확률이 매우 높다. 그리고 또 지금 전 세계 경제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정학적 갈등이라든가 연준의 초강경 기조, 그 다음에 인플레 같은 것들이 지금 투자자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이 가운데 자기는 연준이 실수할 가능성을 제일 걱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이 위험자산 포지션을 약간 털어낼 수 있는 기회니까 절대 놓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칼 아이칸 대표적 행동주의 투자자인데 이 사람도 침체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미 몇 년 전부터 자기는 쭉 해칭을 해왔다. 그리고 진짜 연준이 연착륙을 유도할 수 있을지 정말 모르겠다. 자기도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그러면서 험난한 추락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이런 상황에서 인플레가 시작되면 정말 끔찍할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자기가 볼 때는 급격한 매도에 대비하는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본다고 했습니다. 폴 맥컬리, 이 사람은 이제 핌코 그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지냈죠. 파월이 시장에 이제 대비하십시오 하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강한 노동시장을 파월이 믿고 있고, 그리고 또 경제가 단기적으로 흔들리는 것을 파월은 별로 걱정하지 않을 거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그래도 연착륙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잃어버린 10년 얘기도 나옵니다. 스티펠, 예, 그 베니스터 수석 전략가인데, 비즈니스 인사이더 지난 19일자 회견에서요, 미국 증시가 2031년까지 잃어버린 10년이 올 거다. 대비해라. 이 사람 지론은 이렇습니다. S&P 지수가 2010년대에는 연 수익률이 한 13% 이상이었는데, 2021년 말부터 2031년 말까지는 제로, 아니면 이것보다 더 나빠질 수 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10년을 올 수 있으니까 대비를 하라고 충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2000년대 10년도 그때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0.9%였다고 이렇게 상기시켰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당시는 닷컴 버블 그 정점에서 시작해서 금융위기가 심각했던 그 시기죠. 베니스터가 앞으로 10년을 이렇게 어둡게 보는 이유는 밸류가 상당히 높아졌고, 그 다음에 가계, 그 주식 보유 비중도 늘어났다. 그 다음에 그 뭐 지금 보시다시피 잠재적인 그런 그 시장확장 위험 가능성이 계속 이어지지 않겠느냐는 그런 그 판단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는 2009년 이후에 매우 그 추천할 만했던 투자 전략이 이제 매수하고 나서 보유. 근데 이건 이제 답이 아니다. 대신 실물 자산이나 그 대안 자산, 즉 원자재나 부동산에 투자하고 헤지펀드처럼 더 적극적으로 롱숏 그 매수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충고를 했습니다. 주식에서는 뭐 짐작하시겠지만 가치주가 성장률보다 낮다는 얘기, 그 다음에 미국 주식보다는 글로벌 주식이 아웃퍼폼 할 걸로 이 사람을 봤습니다. 골드만삭스는 그 최근의 변동성이 매수 기회이기도 하다면서 주가 퍼포먼스가 펀더멘털을 벗어난 종목을 사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모더나를 검역을 했습니다. 모더나가 R&D 투자 현금이 풍부하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뭐 코로나 백신 쪽에 다들 이제 집중을 했는데, 그거 말고 지금 이런 풍부한 현금을 통해서 앞으로는 이제 계절 독감이라든가 뭐 종양, 희귀질환 쪽으로 이렇게 그 비즈니스 포인트로 옮길 수 있다는 겁니다. 골드만은 또 블랙스톤도 그 추천을 했습니다. 수수료 관련 성장세가 주목이 된다. 그래서 수익 창출력이 실질적으로 커질 거라고 봤습니다. 반면에 이거는 조심해라. 반도체 기업 마텔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여기는 주가하고 펀더멘털이 부합하지 않으니까 그 손 안 대는 게 좋겠다고 권고를 했습니다. 웨드부 씨는 나이키가 좋다고 했습니다. 그동안에 중국 때문에 많이 흔들렸는데 이제는 중국 시장이 올바른 방향으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에버코아의 그 오마르 샤드 애널리스트도 지금 나이키를 좋게 봤습니다. 지금 현 분기가 나이키의 중국 비즈니스 전환점이다. 그동안에 대응으로 상당히 수요가 위축됐던 것이 이제는 이제 회복이 되면서 견고한 실적으로 이게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그 추천을 했습니다. 경고도 나왔습니다. 골드만삭스는 트위터하고 휴렛패컷, 그 다음에 청정에너지 기업인 그 진코솔라가 1년 안에 10% 이상 추락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들 종목의 올해하고 내년 실적 추정치가 시장 예상을 밑돈다고 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그 CNBC가 그 월가 투자은행들 그 추천을 한 게 있는데요. 모건스탠리, 뱅크 오브 아메리카, 미소 이런 데서 나온 건데, 여기서 공통적으로 추천한 게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우버, 그 다음에 스냅, 그 다음에 전기차 리비안 정도를 했습니다. 그 투자 의견들을 상당히 그 좋게 하면서 여기를 잘 지켜보라고 추천을 했습니다. 지금 월가 쪽에서도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모습이 완연합니다. 그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거냐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내놓으라 하는 사람 그 애널리스트들도 지금 막 상당히 헷갈리는 모양인데, 이런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더 참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뭐 늘 그 좀 진부한 얘기긴 합니다. 위기가 곧 기회이기도 하다 이런 얘기를 나오는데, 참 이렇게 어렵고 참 사방이 암울하지만 또 이런 가운데 또 빛도 또 비칠 수 있는 거니까요. 잘 너무 흔들리지 말고 좀 이럴수록 더 냉철하게 판단을 하셔서 투자 그 포지션을 운영을 하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